자, 1시 34분이고요. 일단 글로벌 시장의 흐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쪽이 0.61%의 눌림폭. 일본도 이제 화요일 날 폭등으로 반전이 됐죠. 일단은 일본 쪽의 저점이 22,100입니다. 22,000포인트에 대한 공방에 기준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낙폭 일부 줄여놓으면서 1% 정도 되돌리는 흐름을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고점이 22,434포인트인데, 이왕이면 이제 뭐 강보합 쪽 위쪽으로 추세 흐름 잡아주면은 국내 증시도 5장 기준에서 좀 조금 더 강보합 쪽 위쪽으로 들어올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오히려 이제 그 선물 쪽에 눌림폭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도 더 눌리고 지수도 살짝 더 미끄러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 쪽의 선물은 1% 미만이긴 합니다만 S&P 500 지수가 0.8% 눌려져 있죠.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요. 1% 이상까지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의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캔들 자체 크기 자체가 제한적이죠. 그렇게 해서 뭐 시초가 대비 계속 보합 약보합, 저점이 51,700원 살짝 툭 미끄러졌다가 고점 52,300원 뭐 개장주에 한번 툭 건드려준 부분 정도, 그렇게 되면서 총 등락 범위가 뭐 600원 정도 수준, 1% 수준의 등락 범위뿐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시장은 뭐 방향성이 현재로서는 좀 뭐 제한적인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다. 장 막판에 이 정도의 그 체력이라면 장 막판에 조금은 뭐 윗방향으로 들어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모르죠. 그건 뭐 개인적인 기대 요인이고, 어찌됐건 지금 반등 추세를 훼손시키진 않고 있다. 100포인트를 그냥 밀고 내려가서 걱정했던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잘 돌려놨고요. 어제 그제에서 이제 선물 보여드리면서 수급에 대한 교육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선물의 그 변동 기준에서의 삼성전자의 프로램 매매 이 부분도 좀 보여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동학개미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동학개미라는 것에 대한 실체는 없다. 예? 물론 이제 유동 자금이 증시로 몰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용, 힘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냐면은 유동 자금이 이쪽 시장으로 몰릴 수 있게끔 어떤 기준을 잡아줬어요, 정부가. 뭐 지금 제약바이오의 비이성적인 흐름이 계속 연출되더라도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연동을 시켜줬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제약바이오의 변동에 또 펀더멘털 대비해서의 강세, 이 정도면 코멘트가 나오거든요.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불과 한 2, 3년 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있을 때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를 케이블 TV 방송에서 언급도 못하게 했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좀 지침을 만든 거기도 하지만 금융당국의 담당자가 이거 시가총액 소형주 이거 건들지 마세요. 언급하지 마세요. 비이성적인 테마주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뭐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돼? 경색이 되죠. 근데 그게 경색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에서의 경색이란 말이죠. 지금은 거래대금 한번 전체 시장 놓고 보시게 되면요,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 있죠. 세수 확대의 목적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어찌됐건 지금 보시면 어때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 거래대금 자체가 기존의 일봉으로 쭉 이렇게 당겨서 놓고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죠. 예? 기존의 흐름 대비해서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2015년도에 시장 활성화 부분을 조금 모색을 했다가 그렇게 해서 상한가제도 확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때 지나고 나서 2017년 이후에 보시면 2017년 하반기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신라젠 막 아주 정신 못 차리고 막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나서 2018년 4월 기준에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건설주들의 실적 개선폭과 함께 폭등. 왜 오르니? 실적이 좋아져서. 진짜 왜 오르니? 실적이 좋다고.
근데 왜 울르니? 경협주야. 그러면서 이제 딱 한 달 움직인 거예요. 한 달. 경협주 때 말하는 게 한 달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구장창 깨져 내려온 거지, 지금까지. 예? 어찌됐건 지금의 흐름 거래대금 보시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비이성적인 거래대금이 표출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잠하고 좀 조용했었죠. 그러니까 연기금의 자금을 코스닥 비중 2%에서 10%로 늘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민연금의 투자 자금을 그 국민연금 쪽에 운영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국민연금관리공단 들어가면은 그게 다 있어요. 상임위원도 있고 감사도 있고 뭐 위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가 마음대로 야 있잖아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저 합쳐가지고 지수 하나 더 만들고 뭐 그러고 나서 야 코스닥 지분 2%면 좀 적지 않냐 한 10% 채우면 안 될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탁상 행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맨 바닥에 있는 바닥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실무 쪽에 계시는 분들이 웅성웅성 얘기가 나오죠. 뭐야 이거 최진실 때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그 합병 시켰다고 연기 그 저 국민연금 이사장인가요? 구속 수사해 놓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또 뭐 시장 활성화한다고 코스닥 2%뿐이 비중 안 되는 걸 10%로 확대하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럼 코스닥을 2%뿐이 못 채우는 이유가 뭘까요?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지만 시가총액 규모보다도 실적이 안 되면은 채우지를 못한다니까요. 실적이 안 되면 채우지를 못해요. 감사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자산운용사에 맡겨놨는데 그 자산운용사가 지들 마음대로 실적도 안 되는 신라젠 살까? 응? 오전에 말씀드린 그 말도 안 되는 제약바이오 이상한 종목들 실적 안 되는 애들 살까? 못 산단 말이에요. 불가하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찌됐건 그런 그 흐름을 비이성적인 흐름을 아니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시장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서 한 발짝 빼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제 좀 잠잠해졌죠. 그 이후에 이제 지난해 말부터 해서 정상적인 범위의 회기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쪽에 쌍끌이 매수 그렇게 되면서 IT의 강세 이런 부분이 또 코로나 19의 확산, 뭐 글로벌 시장에 다 확산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3월 달에 그냥 대구에서 타격으로 무지하게 받아버린 거죠. 어쨌든 올해 들어서부터 해서 거래대금 4조 이상, 5조 이상의 날들이 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비이성적인,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예? 작년만 해도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20개 종목이 안 나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랬던 것이 지금 뭐 많이 줄어들었다 해도 4, 50개. 많이 나올 때는 6, 70개. 그런 거래대금 그 상위 종목군들이 그냥 막 시장에 널려버렸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자기의 주식수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요. 그리고 자기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그것을 금융당국이 2018년도 말에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뭐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결론은 또 그걸 안 해요. 결론은.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간에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양방을 다 볼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상적인 범위의 포트비중을 좀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비성장적인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대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면 2019년 1월 10일 11일 이 뭘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거래대금 나오잖아요. 거래대금.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 몇 종목? 14종목. 상품 빼고 극대형주 빼면 한 두세 종목 나옵니다. 세네 종목. 응? 11일 날 마찬가지고. 이때는 뭐 1000억 넘은 게 10종목뿐이 없었어요. 상품 빼고 극대형주 빼면 아난티하고 포스코엠테 두 종목뿐이 안 남아요. 응? 마찬가지. 18일 날도. 그리고 올해 2월 10일 날까지도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16개 종목에 상품 빼고 극대형주 빼면은 한 대여섯 종목, 대여섯 종목뿐이 안 나오죠. 그러던 것이 지금 어때? 5월 15일 기준에 그냥 거래대금 예? 1000억 넘는 게 40종목 이상, 50종목 뭐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거래대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아졌다. 불편한 거는 뭐 어떤 종목을 집중해야 될지 모르겠다. 단타 종목도. 옛날에는 그냥 눈에 띄는 거 그냥 거래대금 터지는 거 시가총액 상관없이 이왕이면 시가총액 좀 높으면 좋죠. 1조 전후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아난티, 유니크, 장중변동성, 뭐 오로라 이런 애들 툭툭툭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골라 먹어야 되는 즐거움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느 거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는. 어찌됐건 지금 그 결론적으로 시장은 다소 과도한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주 파동까지. 어제 기준에서 이제 질문을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정점에 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시장 흐름이 나오면 정점이고 고점이라고 하던데, 근데 정점이고 고점인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이렇다라는 것을 느끼셔야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IT 거품 이후에 삼성전자 100% 올랐어요. 주식하세요. 그랬다 손가락질 받는다 그랬죠. 그러던 것이 조화제약이 42배 올랐대요. 황우석 교수의 복제약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되면서 묻지마 투자가 형성이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선상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시장 우호적인 흐름들을 많이 잡아주고 있다. 다만 그것이 좀 비이성적인 흐름으로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수익을 내자. 휴마시스 같은 종목, 3거래일 상한가 나오더라도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알고, 뭐 왜 이런 흐름이 나와. 그냥 비이성적인 매수매도 매수매도 기준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은 뭐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 지정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지만은 장악형 뜨고 요 종목 한번 들여다볼 테니까 또 이 종목을 언제 줬니, 지금 사려는 거니, 뭐 하려는 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소프트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 있죠. 얼마 만에 4월 말 이후에 언제부터 6월부터 해서 6월 12일부터 해서 그럼 6월 12일 날 장악형 뜰 때 거래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 1000억은 안 됐어요. 1000억은 못 미쳤어. 650억 뭐 700억 정도. 그러면 그때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710억 터졌네.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고 5% 갭상승 이후에 거래대금 3000억 넘길 때 이럴 때 한 번씩 들여다보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날은 제한적인 앞날보다는 제한적인 흐름이죠. 그래도 어제도 변동성이 한 8% 나아졌단 말이에요. 오늘 기준은 오늘도 갭상승. 그게 개장 초에 신풍제약 그 변동성 일부 나올 때하고 알테오젠하고 들여다봤잖아요. 아, 알소프트. 그러면서 알소프트의 거래량이 그때 100만 주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100만 주였어요. 100만 주. 신풍제약 볼 때 9시 한 5분쯤 됐었나?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이 그래도 한 2천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하네요. 그리고 앞정 거래량 5천만 주짜리가 하나 있어서 거래대금이 좀 실려야 되는데 이렇게 했었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종목을 교육을 받고 대처를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이 만약에 여러분들 기준에서 만족스러운 거래대금이 형성됐다라고 하면 계속 따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1시 이후에는 제한적으로 보죠. 그럼 여기서 이것도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양봉의 크기를 그려보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양봉 이만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윗골이 달리고 이렇게 형성될 때 여기서 들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LG화학 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49만 8천 원 넘기면 사라고 그러나요? 한 게 어제 기준에 최소 꼬리를 절반 이상을 감싸 안아주고 돌릴 때 바닥이면 상관없습니다. 바닥이면 바닥 윗꼬리는 상관이 없는데 올라가고 있을 때 윗꼬리 부분은 차익 실현 욕구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돌릴 때 뭐 이럴 때의 기준 마찬가지예요. 또 지나가서 여기까지 양봉으로 이만큼의 크기의 양봉이 형성된 거죠. 뭐 퍼센테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형성되다가 이 정도 내려왔다면 3분의 1 꼬리 달고 내려온 건데 돌릴 때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이면 또 5종 고점을 넘기는 흐름 그 흐름에서 10% 이상이 아니라면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편안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시초가잖아요. 7,700원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꼬리가 3분의 1 이상 달려야 한다. 달렸죠? 그럼 여기서 아직 1시 이전이니까 뭐 1시 기준에 이러한 그 도지 향상이나 그 다음 템포에 거래량 수만될 때 여기서 따라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되더라도.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면 돼요. 뭐 막말로 8,500원에 따라 붙었으면 지금 얼마나 올라서 1%? 이걸 수익 내려고 손절, 이걸 수익 내려고 손절 3% 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근데 성향이 나하고 맞다 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1분봉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교육을 해드리는 거지 아우 정신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교육해드렸잖아. 올라가면 그러면은 따라붙을 수 있다는데 지금은 시간이 1시 49분이네. 어지간해서는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왜 이제서 올려줘요? 아, 오전에도 좀 많이 올려드렸잖아. 힘들어 죽겠어. 어? 그 오전에 40분짜리 그 자료, 그래도 유료 자료 올려드리고. 그리고 ABLYO 같은 경우 지난주에 상한가 잡아드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오늘도 이제 개당 초에 8%대, 10%, 뭐 14%, 18%.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 기준 잡을 때 차익 실현할까요? 질문 주실 때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 드리는 거고. 또 못 들어가신 분들은 교육받아서 또 다음번에 그런 종목들 내일이라도 다른 종목들 나오면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문자반에도 ABLYO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라이브 방송 채팅방에도 ABLYO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어찌됐건 그러한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교육받고 좀 차분차분하게 대처하시면 충분하게 언제든지 단기 공략 들어갈 수 있고 백전백승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보니까 이제 홍빠님께서 말씀해 주셨네. 80%의 승률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우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정도 승률이시면. 그래서 R소프트는 131370 코드번호인데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 가격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아까 이제 복귀해 보니까 어때요? 아, 배운 대로만 하면 저렇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구나. 그렇게 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이렇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조 미만짜리. 예? 이거 남들은 다 110만 원씩 내고 교육받은 건데 저 교육도 안 받으시겠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알려드려도 에휴 뭐 이러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문자 받고 주력주 위주로 그렇게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ABLYO도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완벽하게 그저 단기 과열 지정 예고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단기 과열 지정이 되지 않나요? 오늘? 그죠? 오늘 종가가 이제 올라서 끝나면 지정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ABLYO 같은 경우 지난주 상한가 그리고 이번 주에도 16일이죠? 16일.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 이용해서 다 수익들을 잘 내셨고 그리고 뭐 개장 초부터 오늘 거래량이 터져줬어요. 개장 초부터. 그죠? 여기도 똑같아요. 뭐가 어려워. 이런 종목을 뭐 질투할 필요도 없고 뭐 오늘 잘 보셔서 뭐 잘 들어가신 분들의 기준이라면 5분봉에서도 벌써 이미 편입이 되잖아요. 5분봉에서도 꼬리 달리고 양봉으로 이렇게 돌릴 때 거래량이 수반됐고. 근데 이제 전체 거래량에 대해서 확인하고 접근하는 그 기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봉.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을 돌렸네.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돌리는 여기서. 이런 가격이 얼마예요? 33,000원대 후반? 뭐 34,000원 미만? 그렇게 되죠. 이게 34,000원이니까. 그럼 이런 데서 거래량 터져 있으니까 기준 거래량에 맞으면 따라 붙고 34,000원대에서부터 여기까지 38,000원 10% 올랐네. 그럼 이 정도의 차익 실현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봉이죠. 또 절반을 조정을 주네. 이거 땡큐한데 오늘? 오늘 땡큐하잖아요. 그럼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거래량 또 터졌네 하고 또 들어가고 3분의 1 이상 지지받고 돌리니까 그럼 여기서 또 편입해서 35,000원대 초반에서 38,900 엄마 또 10%네 아이 땡큐해 하고 있는데 이제 1시 넘어갔어. 그리고 이제 오늘 단기과열 지정 예고 돼 있으니까 단일가 매매 지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판에 좀 물량이 출회돼서 미끄러질 수도 있죠.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그러면 땡큐하잖아. ABLYO도 뭐는 못하겠어.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 현대 엘리베이터 뭐 무상증자 발표 나온 이후에 그러면서 그러한 내용들 이용을 해서 현대 엘리베이터 아까 봤을 때 우리가 18% 20%인가요? 늦게 봤죠? 방안에서 이제 질문 주시고 영규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대박이야. 영규님은 모르시는 게 뭐요? 탁 벌써 대답해 주시고 야 이게 말이야 그러면서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봉 ABLYO 보면은 오늘 충분히 공략 가능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방 안에서 몇몇 분들이 벌써 이미 ABLYO 라이브 방송에서도 들어가셨고, 뭐 또, 채팅방, 이쪽에도 채팅방 볼까요? 채팅방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반에서도 이미
어제 그제 뭐 올려드려서 그랬던 것인지 문자면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자 뭐 한지걸 스타일 알겠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에벨바이오 와우 다모아님 와우 대박 오 이거 다운받아놔 이제 이야 저보다 100배 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100배 나신 그 상태에서 야 윤정도 너도 공부 좀 해 예?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제가 뭐라고 쓰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201 2006 18 12시경에 올려주셨네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캡처해야지 11시 반 거 그래, 자랑해야지 난 자랑할 거 나는 이렇게 교육받으신 분이 스스로 매매하셔서 으아 대박 나셨다고 응? 그죠? 짠 밑에 또 뭐라고 써 있으시죠? 차트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응? 이야 윤종두 열심히 해. 예 잘하겠습니다. 예. 차트 공부 열심히 하려잖아. 열심히 하고 빨리빨리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주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셔서 좋은 수익들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보시면 현대 엘리베이터 보시면은 자 봐봐요 갭 상승 이후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빈둥빈둥 윤정도 놀고 있으면 뭐할 거 이런 장에 오늘 같은 날 재미도 없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거라도 교육해드려야지. 응? 뭐 어떤 기준에서 잡히든 갭 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지고 내려오는데 돌리더라. 나 한시니까 대형주니까 나 따라 붙을란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그 기준점이죠. 그럼 6만 3천 원에 7만 천 원이면 또 10% 이상 수익이 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여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지. 아유 이거 뭐 지금 변동의 등락 따라가면 뭐 하겠어요. 오히려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해석 잘 하고. 응?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우리의 주력주들이나 또 수익 종목 기준에서 좀 제대로 들여다볼 종목이 있는지 그런 그 흐름들 좀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은 빼놔야 되는데 이제 자꾸 들어가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죠. 알테오젠 뭐 얼마나 저 바닥에서부터 수익 잘 잡아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번 변동성에 5일선 매매 기준 잡으십시오 했는데 여기서 비이성적인 변동성 그죠? 뭐 분식에게 뭐 언급이 돼버리고 한 달 동안에 160% 올라왔던 이 수익 랠리를 한 방에 그냥 아주 이상한 변동으로 사람 버겁게 한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뭐 굳이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이런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늘 갭상승이 나오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 갭상승이 나오고 앞전 고점을 뛰어넘는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요? 5MA, 20MA, 3조가 넘는 종목이니까 5MA, 20MA 평균 거래량을 넘기면서의 흐름이다. 뭐 이런 쪽에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개별 매매 기준입니다. 뭐 알테오젠을 새롭게 접근 범위로 설정해 드리진 않을 거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끝으로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프로그램 쪽의 수급 차익 쪽과 비차익 쪽의 기준에서 이제 비차익 쪽의 수급도 뭐 긍정적으로 잘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 증시 바닥 대비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뭐 200포인트 이상 270포인트면은 1% 이상 지금 0.38이에요 예? 1% 중반의 하락에서 0.38 하락은 낙폭 확 다 줄여놨어요 S&P500 지수도 뭐 1% 가까운 하락에서 지금 0.47 나스닥이 0.24 윤정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야간 선물 1% 미만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뭐 전체적으로 괜찮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일정 범위 해소가 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은데 아는 시간이지만 1시 58분 기준에 긍정적으로 시장 해석해서 대처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오후장에도 잘 시장 대처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